권이 형만 오면 되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그렇지 무늬 오징어 팀런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이태근과 일행들 낚시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즐거움은 낚시의 또 다른 묘미다 올해 저 첫 제주도 팀런인데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어떻게 오늘 요새 좀 조가가 어때요? 조가는 지금 시작은 괜찮은데 마리수 조항은 안 되고요 네. 이제 사이즈로 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덕에서의 워킹 무늬오징어 탐사 이후 제주도를 찾은 이태근 제주도에서의 팀런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지는 무늬오징어 탐사 사이즈 좋은 무늬오징어를 만나기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된다 오늘 낚시는 야간 팀런 하지만 포인트 탐사를 위해 좀 더 서둘러 나왔다. 시기를 고려해 마리수보다는 CR에 초점을 맞추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기 일몰이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어갖고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찍 나왔어요. 저희가 탐사도 할 겸 해가지고 한번 일단 여기는 수심 지금 한 12m 정도라 25g짜리 틴런 애기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틴런은 몇 번 안 나와서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바닥 걸리는 건 거의 없네. 다행스럽게 힘 걸려요. 어? 힘 걸려요. 절대 바다에서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면 안 돼요. 바람 안 불고 좋네 이러고 갑자기 바람 불고 너울 없네 이러고 갑자기 너울 올라오고 오랜만에 팀런 낚시에 모두 들뜬 상황 기분 좋은 설레임이 함께한다. 아까 저희 처음 포인트가 지금 해창에는 그쪽에 좀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그 사이 붉게 물들어가는 제주바다 본격적인 입질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 낚시 잡아야지 이제 시작이야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의 행동에 웃음이 터진다 뭐하냐 그랬어? 그걸 안 하자 그랬는데 말하라지 소주도 사올 텐데 그래 그 하다니까 이따 저 누가 석철이 올 때 소주 막걸리 사오라 그래 이게 좀 히트 왔다 히트 히트 크진 않아 500인 힐 되겠다 아유 형 뭐야 어디 나온다 그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첫 입질이 찾아온다 아 드디어 첫 수 나옵니다 아 저런 내가 했는데 왜 저걸 하자마자 나오네 작네 작아 승희 뜰채 좀 뜰채 뻥뻥해 먹물 때문에 그러지 그 여기도 먹물 다 쏴 그냥 다 쏘고 그래 조금만 아 이거 절하자마자 나오네 지금 뭐 바닥 구칭에서 나왔어요 바닥 찍고 액션 주고 이제 풀릴 때 묵직하니 가져가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때 차더라고 왜냐면 물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바닥인가 입질인가 모르게 챔질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왜 절하자마자 나오네 절하자마자 형 절 한번 더 다시 해 그럼 빨리 호에다가 저 형 안주사래 내가 했는데 집어해주잖아 이제 집어해줄게 이쪽으로 진경권 망하잖아 그 사이 제주의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어간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 풍경이지 낚시 말고도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풍경들
이런 거 하나 하면서 이제 오징어도 촥 놔주고 쫙 가져가주면은 금상첨화지 집에 와이프도 없는데요. 이거 방송 나가요 알죠? 아 맞다.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됩니까?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됩니까? 주일에로 바뀐다 이제. 아 남자 가고 상황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보면 이쁘지 않니? 이쁘지. 제주도에서는 이게 진짜 멋있고 장관인 것 같아. 하도 우리는 낚시만 하니까 이렇게 어디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는데 해 뜨고 해질 때 딱 보면 확 그림 같아 진짜. 한라산이 어두워져서 딱 보일 때 네. 그림 같이 보여 진짜. 되게 예뻐.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 했다. 감상은 잠시 다시 낚시에 집중한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현지 낚시인들이 합류했다. 어휴, 제주도 우리 미남. 퇴근 후 짬낚시를 즐기는 것이 제주도 현지 낚시인들의 낚시 패턴. 저녁이 있는 삶, 낚시가 있는 삶이다. 꼼꼼하게 채비도 챙기고 무늬 오징어를 찾아 탐사를 이어간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다. 이번 포인트는 수심 18m, 수온은 25도가량이다. 지금 딱 이제 시작이 됐고 아까 한 마리 나왔고 또 저도 지금 방금 쇼바이트를 한번 살짝 받아가지고 너무 빨리 채는 바람에 놓쳤는데 처음에는 해가 떠 있어서 아무래도 애들이 활성도가 좀 약하다가 이제 해가 지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가 지면서 입질도 좋아질 거라 기대해본다. 여기서 진짜로 큰 거 나왔었어? 지난주에 팀놈 나왔었는데 한번 보자. 여기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툭툭툭툭 건들기도 했는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배 밀리는 속도가 1.4노트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제 오징어가 입질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정도까지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입질은 이제 계속 들어왔었고 지금 저 앞쪽에 선수 쪽에서 1kg짜리 한 마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야 3.4. 에이 형 뭘로 잡았는데? 에이 석철이 그때 저기에서 어디? 애깅으로.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같은 사람이고 봐봐 이렇게 선도 있는 거야. 3.1.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고. 왜 지금 걔들. 그때 당시에는 바닥을 완전 찍은 상태에서 잠시 이제 스테이 시간을 되게 길게 줬었어요. 길게 줬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바닥 걸림인 줄 알고 드랙을 반 이상 잠그고 땅 이렇게 쳤는데 제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펌프질을 하면서 밀고 나갔던 그런 역할이었고 아마 랜딩만 15분 정도 했었어요. 이 3000번 릴이 릴링으로 안 감겼으니까 네, 그 정도를 했었고 랜딩 15분이 저한테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약간 이제 2kg급도 지금 무늬도 무늬 같지 않은 느낌 좀 이건 좀 허세 좀 부려서 봤습니다. 이 정도의 무늬 오징어라면 허세 좀 부려도 되겠다. 잡아가지고 지인들하고 한 12명이서 지지고 볶고 많이 먹었죠. 저는 먹물 라면과 함께 튀김과 이제 회와 이렇게 다 같이 잡은 다음날 바로 해동시켜서 다시 나눠 먹었습니다. 사 먹기가 힘들어요 거의. 거의 판매하는 데가 없죠. 제주도에 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뭐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있는데 사 먹기가 힘들어요. 거의. 무늬 오징어의 희소같이 매력적인 대상어가 아닐 수 없다. 왔다. 다른 일행에게 다시 입질이 찾아왔다. 홈그라운드. 잡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토크는 여기서 하고. 입질 세 개 들어왔어요?
네, 바로. 아니요, 그거 저희가 틀이 있어야 돼요. 바로 바닥 치자마자 바로 가져갔어요. 이번엔 제법 좋은 사이즈에 문이 오지마다. 아, 그러네요. 오, 좋다. 무시 되겠다. 자신이 낚은 듯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낚시의 즐거움. 기록급은 되지 않지만 이만하면 준수한 사이즈. 무게감도 묵직하다. 몇 그램 정도 나올까요? 한 800 나오지 않을까요? 800 정도에 3호에 먹는 건 아니죠? 3호에 지금 3호에 30g이고요. 일단 수심도 얼마 안 나오고 일단 해봤는데 바꾸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는 이제 열쇠고리, 그다음에 저 콧물, 감자, 고구마, 무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요. 킬로미터로는. 금방 나온 거는 뭐예요? 무예요? 그렇죠. 이제 무 들어가는 단계죠. 한 7,800g은 이제 무라고 봐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 900g까지 이제 무. 이제 킬로급 넘어가면 킬로 이렇게 얘기하고. 킬로급, 킬로, 2킬로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킬로미터로는 이제 뭐 몇백 그램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무는 뭐 통상적으로 뭐 700에서 900. 뭐 고구마는 뭐 한 500에서 뭐 600,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감자면 뭐 한 200g, 300g 정도. 아이 그렇죠. 이제 이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한 번에 다다닥 나오는 게 아니면 아마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애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애기 사이즈, 애기 사이즈가 만약에 너무 크거나 이러면 얘도 거부감을 들어서 거기 액션 줄 때 쫓아 벌어졌다가 폴링할 때 다가오는데 얘 너무 크면은 그 역할을 안 하는 부분들이 그 행동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를 더 작게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무늬 오징어가 잘 먹는 패턴을 캐치해 서로 참고하고 응용하는 것이 요령. 큰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도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탐사를 이어간다. 다시 이동한 포인트. 이곳에선 좋은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를 만날까. 네, 안 돼, 안 돼. 아까 그 사이즈 같다. 오, 아닌데? 무게 좀 있는데? 아니, 물이 이렇게 가네. 멀어서 그러나? 멀리서 바르신 거예요? 네. 오, 야, 무게감 있어. 아니, 조류 때문에, 조류 때문에 그러나? 아, 밀리고 있어야 되는데. 맞다. 작아. 다리 하나 걸리다 보니까. 야, 그 다리 하나 걸, 축사 하나 걸렸다. 또 됐다!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면 무늬가 와서 활성도 좋을 때는 막 그냥 끌어앉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막 먹이 뜯듯이 뜯는데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애가 좀 예민해 있거나 그럴 때는 이 촉수가 길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애기를 축 쳐서 땡기는데 땡길 때 걸리는 거죠. 거기 다리에 자기 입으로 가져갈 때 촉수로 확 땡길 때. 여기도 걸었어요. 다행히도 입질은 끊지 않고 있다. 나왔어요. 맞았어요? 이번엔 어떤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가 나올까? 나왔어요? 응. 저기가 딱 잡. 아니야 뭐. 이번엔 고구마 사이즈. 나쁘지 않다. 고구마. 지금 상어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바닥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와요. 계속 툭툭툭툭 건들고 크진 않은데 이런 사이즈 애들이 계속 건드는 것 같아요. 고구마 사이즈.
재밌습니다. 입질은 간간이 오지만 사이즈의 아쉬움이 남는 상황. 한 수의 좋은 무늬 오징어를 만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 촉수 하나 꼈는데 걸릴 것 같아. 촉수 하나가 겨우 바늘에 걸려 나오는 상황. 사이즈가 너무 잘다. 네, 조그만 지금 사이즈인데 바닥 끌면서 50g짜리로 오면서 지금 얘가 와가지고 네, 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게감을 못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입질이 아닌가 그랬었는데 보니까 입질이네요. 네, 붙어있네요. 놔줘야죠.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김런 낚시는 미끼로 사용하는 애기를 자주 움직여 무늬 오징어가 먹이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공략을 이어가지만 아직까지 사이즈 좋은 무늬 오징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되게 웃긴다. 애기가 이렇게 많아도 쓸만한 애기가 없어. 계속해서 공략을 이어가지만 아직까지 사이즈 좋은 무늬 오징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제비 교체도 해보며 공략을 이어가는 사이 주변에 날치가 모여들고 있다. 한치네? 와, 한치다. 그 사이 입질을 받은 이태근. 잘 간다. 한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니까. 지금 나올 시즌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끝난 거고 거의 안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네, 한치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보통 한 저희 쪽은 8월 초, 한 8월 중순까지 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치가 좀 40m, 50m 구멍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나온 경우가 드뭅니다. 예상 밖 한치의 등장. 그래도 반갑다. 수심은 약 18.5m, 수온은 25도. 계속해서 공략을 이어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즈에 대한 갈증이 깊어간다. 하지만 욕심과 조급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끌려오는데 오징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르겠어. 뭐가 지금 끌려오는지 봐야지. 오징어가 맞네. 오징어 문어다. 문어야. 그러니까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문어 두 종류 다 잡았어요. 두 종류는 다 잡으셨는데. 문어까지 나왔습니다. 물이 아니죠? 네, 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바닥을 막 긁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건지 이 얘는 끌다 보면 꼭 무슨 쓰레기 더미 끌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야, 좀 사이즈만 좀 큰 건 낚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치에 이어 이번엔 문어다. 여기 제주도에 또 이상한 문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손대면 독 없는 문어 있잖아. 파란고리 문어는 강력한 독을 지니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13m 가면은 다 옆발입니다. 왜냐하면 모래 지역에서 애들이 숨을 때나 사냥할 때를 찾는 곳이 옆발이거든요. 오징어 한치든 오징어든 좀 옆발이 있어야 먹이 활동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숨어 있는 지역도 됩니다. 낚싯대를 통해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테크니션들. 그 사이 밤도 깊어간다. 근데 지금 드링을 겁나 풀고 있거든?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 야, 차라 좀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내가 드래그 엄청 풀었다고. 애기가 애기를 먹고 나왔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콧물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열쇠고리 이런 것들. 콧물. 안녕 이렇게 이런 것들. 요 정도면 제주도에서는 그냥 보내주고 이건 아니요. 잡으면은 이거 나라에서 욕 먹을 것 같은
범죄자 같은 느낌 많이 들고요. 이거는 제주도에서는 무조건 다 방생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실상 입질 넣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제 채비 당기려고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던 이런 장면 나왔네요. 이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그냥 바로 방생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오, 쭉 가라! 커서 형아 데리고 와라. 현재 요거는 그 팀런대가 아니고 애깅대고요. 애깅대 8.6피트짜리 M버전이고 그리고 릴은 3000번 그리고 합사는 0.85 그리고 쇼크리더는 2.55. 우선은 지형이 갯바위다, 바닥이 이제 여든이 있다 보니까 좀 터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가지고 우선 2.5나 1.75보다는 2.55 좀 더 강도가 있는 걸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속지 색깔은 빨간색. 요즘 시즌이 작을 때 저희 개인 경험이지만 개체수가 많이 없거나 이럴 때 요즘 초입 시즌에서는 빨간색 속지를 많이 반응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껴봐서 혹시나 몰라서 빨간색 속지를 했는데 바로 반응이 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겠지만 너무 작은 사이즈여서 바로 방생을 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입질. 제주도에서의 팀런도 마무리되고 있다. 이것도 작지 않네. 이제 감자에서 막 벗어난 사이즈죠. 갓 고구마 들어가는 사이즈. 300g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애기를 확실히 먹으려고 덤벼든 거고. 네. 보통 사냥할 때 건드는 건 뒤에 보시면 촉수. 이 촉수로 애기를 건드려서 땡겨온 다음에 입으로 먹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안으로. 근데 빨리 챘을 때는 촉수만 거는데 이렇게 애기를 완벽하게 보고 있는 건 얘가 먹으려고 덤볐다. 확실히. 호기심보단 먹으려고 덤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닥 조금 뛰었어. 누웠죠? 아, 오늘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정말 즐겁게 낚시했고요. 예, 재미있는 입낚시도 했고 또 뭐 그래도 오징어 얼굴을 봐서 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무늬 오징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컨셉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는 만나지 못했지만 좋은 손맛을 본 시간이었다. 같은 느낌 많이 들고요. 이거는 제주도에서는 무조건 다 방생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